먹고 싶다. 기억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엄마가 너무 멀리 갔어. 아, 내가 무기 다루는 거 한 엄마가 멀리 멀리 가셔서 적어도 내가... 몸은 지킬 수 있고 싶거든요.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어깨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? 엄마가 많이 썼는지 낡긴 했지만 그럼 봐주세요. 이걸 하이 자 해 하 야, 홍보선! 뭘 그렇게 실실 쪼개? 냄새. 너 야영지에 자꾸 오지 마. 줄리님이 그런다고 다시 봐주실로. 여기 그런 거 아니. 뭐가 그런 게 아니야. 지 혼자만 이쁨 받으려고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머리만. 너희 엄마도 너처럼 홍보선. 아, 맞다. 넌 버섯이라 엄마.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. 에, 뭐라고? 야. 너희 엄마는 널 버리고. 로기, 그만. 야, 홍버섯, 잘 들어. 수지품은 꿈도 꾸지 말고. 일단 갈까요? 이쪽이에요. 얼마 안. 여기 이 나무가 지금 내 집이에요. 자, 얼른 들어가요. 잠시만요. 분명 여기에 뒀는데? 어디 갔지? 안 돼! 상자에 넣어서 여기에 숨겨놨는데 아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. 바깥으로 나가봐요. 어떡해, 아무것도 없어. 네? 어디에? 이 발자국을 따라가봐요. 만약 혼자였다면 나는 이것도 못 찾았을. 역시 난 아직 어린인가 봐요. 저기 봐요! 괴물들이 몰려와요! 위험해요! 저쪽에 재물건이 떨어져 있었어요. 역시 버섯이랑 이런. 홍버섯? 야, 너희 집엔 홍파. 고맙지? 아, 여기 왜? 아, 저기 자루가 있어요. 제발 저 안에 남아 있기를. 빨리 여기를 쫓아가봐야 해. 안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으, 온통 검. 이게 블록이 저쪽이에요. 로기가 끌려갔어요. 이 안쪽. 저해를 로기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? 로기는 분명 못 해냈지만.
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적도 많아. 저대로 죽게 내버려두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번쩍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같이 가게 해주세요. 네? 네! 이 안은 위험해 보이니 우리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.
겨우 이 정도로 쓰러지면 안 돼. 자, 이제 일어나. 오지마! 오지 말라고! 오지마! 오지마! 일어났어요? 다행이야. 그래도 저 쓸모없진 않아. 로기가 저쪽에 갇혀있는 것 같아. 구해줘서 고... 자, 이제 밖으로 나가요. 이쪽이에요. 드디어 바깥이에요. 중간중간 더는... 홍보선 넌 그냥... 로기! 수제품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. 뇌! 뇌! 버섯 대가리가 그렇다면...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야, 거야. 야! 홍보선! 너도... 혼자 수제품이 되려고... 그런 거 아니야, 로기. 우선 네가 가지고 있는 상자부터... 뭐? 네가 가져간 물건 중에... 아까 내다버릴 때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? 우리 할아버지처럼 추방당한 사람 같더라. 뭐? 질척한 숲사람이 가져갔다고? 그래! 그쪽으로 가던데. 아, 맞다! 홍보선! 너 그 사람들한테 참... 저 버섯이 살기에 딱 좋... 뭐랬지? 아, 몰라! 언제나 쫄쫄 굶고 왜 그러고들 사나 몰라. 어두운 야영지에서 처음 왔을 때 대가리가 버섯이라 그런가? 그때 괜히 도와줬어. 걔네한테 잡아. 야, 이 집에서 곰팡이 피는 것보다는 훨씬 슬을 못 찾으러 가요. 버섯이 사람을 우기네. 지렸냐? 지렸어. 야, 쌀 거면 너희 집 앞에다가 쏴. 그럼 집이. 그래도 찾아. 네? 아, 아니에요. 거기까지 해줄 필요는. 나를 위해서... 감사해요, 정말로. 상자만 찾으면 바로 와요. 아까 왔던 굴로 다시 가서...
고기 뭐 필요 없어. 올라봐라. 맛도 좋은 고기. 야영지 인근에 서식하는 것, 이 주변에
앞으로 가면 안 돼요. 이 앞으로 가는 거요? 위험해요. 그래요. 질척한 숲이에요. 거기 가면 무슨 일을 그래도 당하지. 꼭 가야겠다면. 당신 이제 그때가 온 것뿐. 자신은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. 그건 그렇고 자네는 누군가.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네가 찾는 것도 없어. 표정을 보아하니 돌아갈 생. 야영지에서 추방된 지갑 잃어버렸다는 상자를 주인이 없는 재산. 저기 저 휴방촌에 살던 노인이 간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조심. 그럼 잘 가. 오지마! 저리 가! 희복해! 희복해! 아직 죽고 싶지 않네! 이대로! 쥐새끼들이 날... 아! 상자를 찾는 것이라면 수방촌에 가보게. 다만 그럼 나는 이만. 보따리는 어디 있을꼬? 아이, 무슨 일이라도 있는.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와봤더니 난 또 악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지. 수방촌에 들어올 차림새는 아닌데. 뭐? 상자를 가진 노인은 여럿 있지. 한번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게나. 순순히 자네? 그것도 모르고 여기요. 어디 송장 하나라도 널리면 우린 진단. 저걸 악이라고. 뭐 저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난 급히 가볼 곳이 있으니까 말이야.
머리가... 놈들이 계속 머리를 쪼아대서 너무 아파요. 그나저나 당신은...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... 보통 떠올릴 수가 없... 어쨌든 저쪽에 있는 기라라... 그래도 오늘은 우리... 이건 내 거야. 그래도 다른 놈이 내 전부를 보여주는 건데 얄밉게 돌아다니는 중. 쥐다, 쥐야. 이 얄미운 놈들. 상자는 열어보든 말든 마. 쥐가, 쥐가. 성대 모양 철지세. 아이고, 지금 그게 내 상자는 뭐야? 안 내 보여... 상자도 확인해. 내가 보여... 왜 보여줘?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? 아 참. 아무에게도 여기서 목숨에 연연해봤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잖아. 죽는다면 남한테 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도구, 내 보물은 역시 목을 매는 중요한 건 역시 저기요, 생각났어요. 저 기억이 났어요. 좋은 걸 주었다면 잘하죠. 뭐 아무튼 그 노인은 잘 몰라요. 핏물 늪을 잘 알만한 사람은 아까 추방 좀... 이 맛이지, 이 맛이야. 잠깐 그 젊은이가 죽이고 간 모양이요. 아이고 아까워. 먹을 거 냄새가 진동해서 돌아다녔는데. 에이, 진즉 알았으면 저 아기들이 아니라 내가 아서라. 거긴 사람 언저리에서 토사물이나 수집하는 게 좋지. 혹여 갈 생각이라면
배부른 시체를 찾아 최근에 주방촌에 온 그에게 안내를 부탁하게 가는 길에 구더기 고기라도 준비해서 가. 이 정도까지 말해주었어. 저들이 저리 맛있게 먹고 있으니. 터졌다! 뻥 터졌다고! 빨리 주워야 해! 전부 다!
여기도 엄청나게 있구만. 응? 원로를 찾는다고? 아하, 맘? 그래, 나는 왜 찾아온 겐가? 뭐, 알려주지. 구더기 고기를 준 건 꼭... 내가 배부른 시체에서 유충 모으는... 그럼 것... 겁먹지 말고. 잘해, 그땐 자. 오, 구덩이 유충이 이리 많이. 이것도 내 것, 저것도 내 것. 이 정도면 당장 굶지 않아도 되겠어. 어? 있을 줄 누가? 여보게, 이봐, 저기 좀 보게. 내가 이럴 줄 알아. 배부른 시체를. 좋아, 그럼 부탁하네. 도 된다고. 그래, 아예. 배가 너무. 이무개들 혹시 먹을 게 조금. 아니, 이 배가 고파. 뭐? 여기서 배고지 않는 이간. 조금 나눠. 이런 도둑놈 신 언제 누가 죽어도 모르는 이런 씨. 뭐라는 게야, 이 망할 영감탱이가! 직접... 이봐, 영감! 뱃속에 병이 생겨서... 내가... 이... 퇴! 저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... 자네... 가다 보면...
아, 오셨군요.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어서 오라고. 싱싱한 고기가 잔뜩 있어. 당신은? 아, 저는 로타라고 해요. 핏물 늪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해. 이 늪은 악마의... 폐가 높고 살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이요. 헤타 할아버지가 최근에 약체사인 지알 할아버지... 죽으면 누구나 고기가 되는 거야. 살기 위해서라도 내 물건들을 챙겨두는 게 좋을 게야. 기회와 연륜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, 그게 노인네들의 사명인 게지. 즐기게 두들기는 거, 그게 내 일이지.
아느냐고? 막상 없으면 아쉬운 물건들이지. 강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계속 맡겨달라고. 이 근육이야말로 애착심이지. 야바이 한 판 우롱겐가? 그럼 바로 판을 깔아야지. 고기 필요 없어?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기! 어서 오라고! 싱싱한 고기가 잔뜩 있어!
하면 누구나 고기가 되는 거야. 야바이안파 노롱겐가? 그럼 바로 판을 깔아야지. 모든 걸 걸고 네 강화는 성공시켜 주지. 거기 필요 없어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기! 절대 안 돼. 늪죽에서 발톱을 가져오던가. 알겠어. 이게 뭐라고 저렇게 달라붙는 거야? 대타 알아봄. 그놈은 수채 쓰임새라면 100까지는 들 수 있을 걸세.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식이잖아요. 내 기분을 풀어줄 거면 그딴 상자보다 집회소에 가서. 너도 저 땅... 이제 됐어요. 제 맘대로 할 거예요. 갑자기 뭐야? 방금
취미 한번 고약한 놈이구나. 나 뭐? 하지만 최근 검 그놈 그렇지. 저기 저 잠깐이지만 핏물 늪에 독 다 들었으면. 오라고. 싱싱한 고기가 잔뜩 있어. 숨겨둔 거 하나도 없다. 올라와라. 순이야.
없는 것 빼고 다 있다. 죽으면 누구나 고기가 되는 거야. 미안하게도 아마 집 배소 근처를 서서 여기서 위쪽으로 가보기.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.
싶어서. 정말요? 주머니에 이 뭐? 그림은 부모님이랑 저 손에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. 근데 가죽이 심하게 훼손되어. 오빠 얼마나 아팠어. 하지만 감사합니다. 제 소중한 것을 되찾아주세요. 갑자기 피난소에서 또 괴물들이 나오려지만. 바닥이 조금 더 푹신하면 좋을게. 아니, 어쨌든 거기 인간! 인간! 방금 능! 아, 이 피에 절인 듯한 큰. 보루! 인간! 방금 잡은 괴 준다! 이제 인간의 냄새는 날 미치게 만들어. 그리고 냄새를 즐기다 질리면 너도 포르의 암시장을 이용할 수 있...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... 맡길 물건이 없으면 저쪽으로 가봐. 저기서 낸... 그럼 언제든 이용했죠? 뭐야? 라라, 이봐 이방인, 부탁 좀 하자. 맨손으로 어딜 돌아다니는. 저 발자국을 따라가봐.
라라를 쫓아. 무서우셨나요? 지금 봐. 몸은 괜찮으세요? 밖으로 나갔더니 괴물들이 덮쳐와서 상자라면... 죄송해요. 할아버지한테 욱해서 버렸는데 죄송해요. 분명히... 저 그런데 제가 좀 더 강했더라면 혹시 소중한 사람이... 지금은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? 괜찮으세요? 자. 상자! 저 상자인데! 괜찮으세요? 오빠처럼 사라질까 걱정했어요. 어두운 야영지로 돌아가시는 건가요? 조금... 아... 왜...
뭐야? 이게 무슨 소란이야? 방독면이라면 제가 찾... 저를... 그래도... 그래, 그건 집회소 안에서... 응? 질문? 그 녀석은 사냥에 소질이 없었거든. 서투른 솜씨로 뭘 하다 죽... 참으로 불쌍하고 못난... 에이,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게! 남의... 네? 이제... 저 안에는 가지도 못하는데 왜 맨 저쪽을 서성인담? 좋아, 준비는 이 정도면 되겠지? 응? 당신은 누구죠? 나를 찾아와선 어두... 자, 이쪽에... 어때요? 금방이죠? 제가 직접... 저는 이 근처 약초만 빨리 캐고...
저 야영지에는 발도 들이고 싶죠. 물론 약초를 캐러 왔죠. 아이가 전 이만 슬슬 돌아가 볼게요. 좋아, 여긴 다 캤고 그럼 슬슬 돌아가 볼까? 어허, 일어났군. 정신이 좀 드나? 지나가던 치안돼지. 너 힘 좀 쓰는데? 아, 굳이 도와준 건 아니고. 그 거미들은 네가 다 쓰려. 덕분에 당분간 일어. 아님, 그래. 그 약초. 그 상태론 약초로도 못 쓰잖아. 우린 그거. 와, 엄청 낯간지럽다. 다음엔 안 도와줄 거니까. 와, 엄청 낯간지럽다. 와. 엄청 낯간지럽다. 그래. 어차피 이 상태로는 쓸모도 없으니 어서 가. 남의 집 뒤지는 게 취미인가 봐. 뭐? 리비? 너 여기 온 뒤로 계속... 좋아. 날 만난 걸 감사해요. 뭐, 애초에 그래서 따라 들어온 거기도 하고. 야, 귀찮은 일 하나만 우선 처리... 야영지 쪽으로... 너 혹시 폐기장이 어딘지 알고 있어? 야영지 남동. 넌 그 길목을 지나 폐기장으로 가서 패넌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아마 길을 열어줄 거야. 최근 폐기장 운반꾼들이 자꾸 실종되거든. 물론 헛소리. 조사 위험한... 마치면 야영지 입구로 와. 그리고 야영지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. 일 하나 줄였네. 그럼 잘 다녀와. 잡아먹히지 마라.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군. 우선 북적부터 돌아보자. 오늘은 제발 별일 없이 넘어가자. 뭐, 뭐야 너? 귀찮네. 듣기도 싫어. 내가 너, 들은 거. 너 설마 거기로 가려는 건 아니지? 무슨 생각으로 폐기장? 뭐 내가 조사하게. 와, 목책을 치워. 네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. 후딱 열어주고 돌아갈 거야. 서두르자. 목책. 원래는 딱 두 번만 열어주는데. 내가 부순 거 아니야? 어찌 됐든 뭔가 알게 되면.
뒤져봐야 할 시체가 산더미구만. 오늘 할당량이 얼마나 남았더라? 쥐새끼들에도 없으면 좀 나을 텐데. 뭐야 너는? 아, 혹시 네가 그 소문의 외부인이야? 괴담? 저것들... 여기 주변 놈들을 조금만 좀. 이봐, 그 정도면 됐어. 난 쥐가 제일 싫었거든. 그 꼴 보기 좋다. 대단한 실력이네. 쥐들이야 금세 또 불안하겠지만 어? 폐기장 괴담? 뭐? 괴담의 원흉이 집지만 뒤에는 폐기장 남쪽에서 뭐든 알아내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. 거기 누구야? 사람이었잖아. 저기 저것들 꾸물거리는 것 좀 봐. 미쳐버릴 것 같아.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. 고마워,
덕분에 정신 차리고 나서 옆에 사람은 없고 분명 내가 뭔가 엄청 더 알아볼 거면 위쪽에 어디 좋은 물건 무슨 볼일이지? 땅? 니네가 물어보라고 땅이 했다. 흔들리는 걸 느낀 적도 없고 말이야. 이봐! 나 혼자만 두지 말라고! 뭐야? 큰 구덩이? 이런 미친! 니네가 하던 이야기라고 와줘! 또... 야, 니네만 찾고 얼른 돌아가자! 진짜 느낌이 안 좋단 말이야! 제기다! 여기도 그 괴담이랑 똑같아! 어? 만약 니네와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면 할 일이 하나뿐이면 뭐해.
그 하나를 하루 종일 해야 하는데. 어? 너 살아있는 거 보니 별거 없었나 본데? 구더기... 뭐? 그나저나... 나는 됐어! 폐기장에서... 아니... 이거... 불길하다고... 루다는 야영지 내부를 순찰 중... 부대 살펴가라고... 시체에서 건진 거라고 무시하냐? 여기선 이게 죄상품이야! 싶다. 어, 야바이 한 판 오른 겐가? 그럼 바로 판을 깔아야지. 이번 시체에서는 건진 게 많은데 구경 좀 해봐. 이 상자는 만지지 마. 참고 잘 지켜줄게. 야, 지금 나 찾는 거야? 없는 거 빼고 다 있다. 죽으면 누구나 고기가 되는 거야. 전부.
야바 얌파 노롱겐가? 그럼 바로 판을 깔아야지. 고기 필요 없어.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고기. 어서 오라고!